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사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, 이제 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먹는 치료제에 더해져서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이것의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어떻게 수익을 좀 창출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진짜 나올 수 있을까요? 예전에 이 타미플루라고 해서 그런 치료제가 나왔을 때 그때 좀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 좀 진정되는 양상이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. 네, 사실 이번에 나온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게 머크, 그러니까 MSD라고 부르죠. MSD 컴퍼니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이 제약업계에서는 좀 공신력 있는 업체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전에 얘기했을 때는 대략 한 코로나 발발하고부터 대략 한 1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제나 아니면은 이 백신이 나올 거라고 일단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. 머크 CEO가.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지금 보였기 때문에 특히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머크가 만든 이 먹는 코로나 치료는 뭐 경구 치료제라 그러죠. 그래서 몰루피라바르라 부르는 건데 몰루피라바르는 일단 임상 3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고위험군 환자들이 사망률을 50% 정도를 낮춰줬다라는 굉장히 그 획기적인 결과를 지금 보여준 거죠.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제 이 경구 치료제가 일단은 FDA에서 현재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들어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달 말 안에는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그렇다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미플루처럼 이게 진짜 효과가 있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복용을 하게 되면 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이 조금씩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우리가 돌아다니거나 오픈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중요한 게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대증치료제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인데 그쵸. 원래는 그 이 머크에서 만든 이 경구치료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획기적인 그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질병청도 여기에서 고위험 환자분들한테 이 치료제 도입을 위해서 선구매 같은 이런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대략 한 194억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 진행하고 있다고 일단 그렇게 그 언론에서는 나와 있는 상태이고 네.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게 한 1인당 한 92만 원 정도 대략 조금 좀 비싸긴 한데 가격은 좀 비싸지만 어쨌든 먹으면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은 코로나가 어떤 그 하나의 어떤 흑사병이나 이런 것 같은 어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완화돼 가지고 일상에 있는 그런 질병으로까지 이제 내려왔다라고 일단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공포감이나 경계감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밖에 이동하고 여행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질 텐데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반응이 나왔죠. 여행주나 항공주나 이런 것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추이가 좀 이어질까요?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당분간 이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하락하는 증시에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증시를 받쳐줄 수 있는 동력이 될 걸로 보고 있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여행주, 그 다음에 이제 항공, 그리고 그 카지노라든가 이런 그 오락 관련 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연예계 관련된 주들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또 그다음 숙박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억눌렸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을 발생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소비 심리가 기대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더 떨어지는 이 장을 받쳐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어제 이 관광과 항공 이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어제 힘든 시장에서도 선방을 했는데 오늘은 또 어제 상승분을 좀 거의 다 반납을 하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뭐 개방이 되고 오픈이 되면 이런 것들의 수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올 테니까 더 조금 미리미리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. 자, 오늘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한번 잘 확인을 해봤습니다.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관계 그리고 리오프닝,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종목들을 잘 살펴봤는데요. 좋은 인사이트
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